제가 참 전임 권익위원장으로 해서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반부패 총괄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또 방금 이런 공익신고자 보호 이런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이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가장 1차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난 김홍일 방통, 이제 현 방통위원장 후보죠. 근데 이분이 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오히려 이런 임무를 해태하고 방송 장악을 하는 데 앞장서는 사실상 행동대장 같은 그런 역할을 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KBS 남영재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쫓아내는데 뭐 앞장서서 역할을 했고, 박문재 이사장들, 이사들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방통위에 징계를 하라고 보냈고, 근데 이제 지금 그 자리에 가서 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방통위원장으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방송계 인사들을 다 방통위로 보내서 방통위에서 이제 마지막 땅땅땅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걸 이제 김홍일 위원장이 1인 2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권익이라, 이번에 디올백 이것도 이제 청탁금지법 지금 위반 지금 사안이잖아요. 이거는 서울의 소리에서 특종을 해가지고 그게 생생하게 현장이 바로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증거가 그냥 딱 걸린 셈이죠. 그래서 이거는 청탁금지법은 그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수수를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하는 그런 법이라,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 대가성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대가성이 있으면 이제 뇌물로 가는 거고요. 그냥 청탁금지법은 선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만 원. 아, 그래요? 네, 5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이제 가능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나 이 공직자 배우자들은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품 수수도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그 이제 일반인들이 좀 이걸 오해를 하는데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아예 그 일체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100원이나 1000원이나 받아도 법 위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 그 접대라든지 뭐 이런 이제 금품 수수가 99만 원까지는 이제 가능하다. 근데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 뭐 통일 얘기를 하고 남북 관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 금융위원회 뭐 인사 이런 얘기도 그 현장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고, 그래서 이 직무라는 거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건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체의 금품 수수를 금지합니다. 선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뭐 5만 원짜리 받아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수정 교수가 이 그 디올백 가짜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설령 가짜라 하더라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가짜라고 할지라도 청탁금지법이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영원 일체의 금품 수수가 안 되는 거고, 뭐라도 받았으면 이건 법 위반인데 디올백 경우에 그 뭐 300만 원 영수증까지 따 있었어요. 그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건 변명할 여지 없는 청탁금지법 위반이고요. 권익위에 이게 지금 이제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권익위의 김홍일 위원장이 있을 때 아까 방송계 인사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TF를 꾸려가지고 바로 즉각적인 현장 조사를 들어갔어요. KBS, 뭐 MBC 방문진을 즉각적으로 현장 조사하고 이제 위반 여부에 대해서 확인 조치를 했거든요. 지금 신고 들어갔잖아요. 참여연대
친구 얼마 전에 들어간 거죠? 네. 지금 그러면 그 잣대라면 지금 당장 용산에 지금 권익위가 현장 조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뭐 쿠바나 컨텐츠인가요? 거기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해야죠. 창고도 조사해야 되고 창고 있다 그랬으니까. 네, 거기에 보관돼 있다고 하니 거기에 가서 현장 조사하고 그 일종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면 이건 작물 보관죄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네. 작물 보관을 범죄를 인정한 거예요. 작물 보관죄도 형법상 형사처벌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미 드러나 있고 자백하고 네. 현장에서 증거로 확인된 게 네. 지금 너무나 명백하기 네. 때문에 이거는 당장 현장 조사에 들어가야 되고 그걸 하지 않으면 권익위는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잣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방송계 인사들은 즉각적으로 현장 조사하고 적닥금지법 위반이다라고 발표하고 수사 의뢰하고 징계 요청했는데 네. 이거는 뭡니까? 지금 그냥 입국닷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김홍일 위원장이 그만뒀다. 그 밑에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지금 정성윤 부위원장이라고. 이걸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예요. 차관급. 정성윤. 아. 그러니까 권익위가 차관이 3명이 있는데 네. 한 명이 부패방지 부위원장, 한 명이 고충 부위원장, 한 명이 행심 부위원장. 네. 그중에 이제 고충 부위원장이 지금 공수처장 후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분이고 정성윤 부위원장이 이걸 담당하는 핵심 책임자입니다. 아. 당장 현장 조사해야죠.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고요. 권익위 그동안 했던 거기에 대해서 방송계 인사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퇴하기 위해서 이 권익위 청탁금지 조사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는 걸 자인하는 상대적으로 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당장 그러네요. 김건희 여사 현장 조사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 권익위원장으로 우리 권익위 직원들이랑 현재 권익위 부위원장 제가 정말 경고합니다. 권익위 망신시키지 마시고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반부패 범죄에 대한 단호한 잣대를 대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나 살아있는 권력에도 추상 같은 그런 잣대를 대야 권익위가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반부패 기관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권익위 즉각적으로 현장 조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 요청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